196,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아시아 옵틱스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 은는 2014년 5월 9일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인접분할되어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동사와 그 종속회사는 스마트폰 / 소형 모바일 기기 등에 탑재되는 카메라 및 렌즈 모듈의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광학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주력 사업인 광학 렌즈와 카메라 모듈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원컴퍼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와 경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수익력을 강화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4년 5월 주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광학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모듈 및 PCM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 수요처는 스마트폰 산업 및 카메라 모듈 업계임. 대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주 ON 엔터테인먼트와 IT 부품을 유통하는 주 코아시아 CM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학 렌즈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부진에도 코아시아 CM비나와 코아시아 CM의 연결 편입에 따른 카메라 모듈 부문의 매출 기여로 전년 동기 대비 현격한 매출 성장. 대시 현격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금융수지 저하와 금융자산 평가 손실. 법인세 기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주요 고객사의 고사양 / 고화소 카메라 모듈 납품 재택 확대와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진출. 엑사어 기기용 카메라 모듈 개발 등 제품 라인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코아시아 옵틱스의 시가총액은 6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26위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4123만 2626주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6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22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마이너스 135억 원, 마이너스 1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마이너스 179억 원, 마이너스 140억 원입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1번지 36%이고 유보율은 76.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5 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 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35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종가는 1575원이며 주가가 코아시아 옵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옵틱스의 종가는 1575원이며 주가가 코아시아 옵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코아시아 옵틱스는 거래량 8만 62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2,447주, 키움증권에서 18,697주, 한국증권에서 11,038주, NH투자증권에서 8,0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66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18,423주, NH투자증권에서 16,1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35주, 키움증권에서 9,415주, 대신에서 6,1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09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아시아 옵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